아빠 왔어? 아, 왔어?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? 금방 온다더니. 촬영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좀 쉬다가 왔어. 다쳤어? 어디? 머리 조금 다쳤는데 뼈 있는 이상 없대.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. 아, 도대체 무슨 촬영을 했길래 뭐 병원비는 준대? 그럼. 아! 이번에 왕창 받아낼 거야. 걱정하지 마. 아빠, 머리 다쳤어? 촬영하다가 좀 다쳤어. 아빠 이제 괜찮아. 내가 아빠 안 아프라고 호호했어. 안 아프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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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빠가 이 맛에 산다. 좀만 기다려. 너 온다 그래서 된장국 끓여놨어. 아빠, 엄마 부자야? 엄마가 이만큼 좋은 장난감 사줬어. 10개도 넘어. 아, 그랬어? 요새 맨날 엄마가 사준 장난감만 갖고 놀아. 엄마가 다 사준 거야. 아빠, 근데 난 장난감보다 엄마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이만큼 좋아. 아빠, 엄마는 언제 온대? 아빠가 한번 연락해볼게. 엄마는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. 진영아, 엄마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잖아. 고모가 맛있는 거 많이 했네. 아이고, 일로 와, 우리 진영이 밥 먹자. 아이고. 아, 된장국 맛있겠네. 많이 먹어. 유민이 지신 거 알죠? 원하는 게 뭐야?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죠. 안부 물을 사이 아니잖아. 벽돌로 사람을 친 거면 살인미수예요. 내가 신고만 하면. 얼마면 돼? 얼마 줄까? 역시나 했는데 사람은 변하질 않아. 강현이 형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요.